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올 상반기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부동산 투자 상품은 어디였을까요? 인천 청라지구나 강남 재개발 아파트 생각하신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신 겁니다. 뭐 돈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이면 분명합니다. 이들 두 지역이.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에 묶여 있어서 아직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올 상반기 즉각적인 수익을 거둔 최대 투자처 하게 되면 계약 직후 전매가 자유로웠던 서울 재개발 지역 일반 분양권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을 바로 올린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센 경제 매거진 오늘 첫 순서에서 투자 1순위로 주목받고 있는 재개발 일반 분양권 시장의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더센 뉴스 시작합니다.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올 상반기 가장 뜨거운 투자 열기가 이어졌던 재개발 일반 분양권 시장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재개발 지역 일반 분양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서 일반 분양에 당첨된 그런 입주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투자처로 서울 재개발 아파트의 일반 분양권을 꼽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계약금 대비 100%를 웃도는 수익을 거둔 지역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에 분양한 동작구 흑성뉴타운 5구역의 현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흑석동의 지금 일반 분양 물량은 지금 5구역 한 군데밖에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반 분양권의 그 프리미엄 1층이 한 3천 이상 형성돼 있고 2층은 한 5천 이상, 3층은 7천 이상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5구역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기존의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네, 동작구 흑성뉴타운 5구역은 계약금 대비 10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구 신당 6구역도 사정이 비슷한데요. 레미안 신당 2차 107제곱미터형은 계약금이 약 4,5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웃돈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들 재개발 물량들은 대부분 서울 요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도 활발히 잘 되는 편입니다. 결국 바로바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흐름을 볼 때 하반기에 예정된 재개발 일반 분양 시장도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상반기에 이렇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반기에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어느 지역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흑성뉴타운, 왕십리뉴타운, 가젤뉴타운 등 서울의 대표적인 대규모 뉴타운 지역입니다. 지난 7월 첫 분양에서 무려 최고 경쟁률 110대 1을 기록한 흑성뉴타운의 경우 흑석 4구역과 6구역이 각각 오는 12월과 11월에 공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의 시공을 맡았고 81에서 148제곱미터형 364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흑성뉴타운은 한강이 인접한 뉴타운이고 지하철 9호선이 개통돼 그 휴강효과를 가장 크게 누리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 중고등학교 시설이 부족하고 사업지 전체가 언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보 왕래가 약간 불편한 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이 밖에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 역시 블루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총 1,369가구 중 600가구가 10월 중 일반에 분양될 예정입니다. 대림산업, GS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왕십리뉴타운은 서울 중심권에 위치해 있는 데다 교통요건이 편리하고 그리고 1구역의 경우 지하철 2호선 상황심리역이 300m가량 떨어져 있고 왕십리 설릉간 복선전철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또 북쪽으로 청계천이 지나 주거 환경도 쾌적한 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역시 교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단점입니다. 그렇군요. 흑석과 왕십리 지역 알아봤고 뭐 접근성이나 지하철과의 연계, 교통 같은 걸 보게 되면 부족한 점이 있지만 분명히 각광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서대문의 그 가재울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도 서울 서북부에 개발 호재가 많아서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에서도 대림산업과 삼성물산이 오는 10월 3구역에서 아파트를 일반 분양할 예정입니다. 84에서 153제곱미터형 총 3,304가구 중 707가구가 일반에 분양되는데요. 가재울 뉴타운은 지하철 6호선 수색역과 증상역이 가깝고 상암동 수색뉴타운과 더불어 서울 서북권역의 중심 개발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마포구 아이언뉴타운 3구역 역시 오는 12월 분양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짓게 되는데 총 3,063가구 중 135가구가 일반에 분양됩니다. 이들 뉴타운의 하반기 재개발 물량은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된 물량들의 경우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한 곳이 많아 투자금을 바로바로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장점인데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도심에 공급되는 것은 대부분 재개발 사업장 일반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매머드급 단지에 또 브랜드도 좋은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소형 면적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비상한제라 분양가가 다소 부담스러운 면들도 있지만 향후 서울 지역은 공급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소형 면적들은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당첨되자마자 파실 수도 있는 위치에다가 또 프리미엄이 바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세 차익 면에서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조건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관심 가는 거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분양가. 이 수혜자들은 어떻게 해야 분양가가 나오는지 그래야 수익률하고 또 결정이 되니까요. 그쪽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하반기 공급되는 재개발 아파트들의 일반 분양가는 상반기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개발 아파트들이 줄줄이 청약에 성공한 데다 수천만 원대의 웃돈까지 형성되는 상황이다 보니 각 시공사와 조합들이 분양가를 높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상반기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3.3제곱미터당 보통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 수준의 분양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적어도 이것보다 100에서 200만 원 이상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흑성 뉴타운 등에서 분양을 앞둔 시공사 조합들도 분양가 인상폭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웃돈이 수천만 원씩 붙는 상황이다 보니 분양가를 올려잡아도 성공적인 청약이 가능하리라는 계산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투자자가 설령 청약에 성공하더라도 웃돈을 붙여서 단기에 투자에 성공하는 그런 사례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이 거래 열기라는 게 조금만 가격이 비싸다 싶어도 바로 식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들에 청약 수요가 대규모로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렵게 살아난 부동산 시장,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쉽게 분양가를 올렸다가 불씨를 꺼트리는 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가점 수준은 어느 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재개발 일반 분양 아파트들의 청약 가점은 지역과 면적별로 다양한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가장 대여로 평가받는 흑성뉴타운의 경우 청약 가점이 60점 이상은 돼야 안정적으로 당첨권에 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십리 뉴타운의 경우에는 역시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관측돼서 60점 선에서 당첨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아이언뉴타운과 가재뉴타운은 평균 40점에서 50점에서 가점이 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네. 이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가 서울 중심지로 매우 좋지만 비교적 비싼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돼서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대거 몰리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한편 면적별로는 대형보다는 중소형 주택의 가점이 더 높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실수요 측면이나 또 투자 측면이나 모두 중소형이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비용이 좀 비싸면은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 때문에 투자할 때 지역별로 면적별로 이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약에 도움이 되는 팁도 좀 알려주시죠. 네, 재개발 일반 분양 물량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물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후 바로 파실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상당히 좋은 부동산 상품입니다. 반면에 분양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 상한제 여부나 투기 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전매 규제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재개발 일반 분양 사업장들은 대부분 조합원들이 로얄층 물량을 가지고 간 그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조망권이 조금 나쁘다든지 또는 그 실제 일반 분양 사업장에서도 비로얄층이 나올 확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단지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 분양가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변 시세와 반드시 비교를 해보시고 브랜드라든지 입지 여건을 잘 따져보신 후에 청약하셔야겠습니다. 2009년 하반기 알짜 투자처 재개발 일반 물량을 알아봤습니다. 내 집 마련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점검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플러스입니다. 요즘 지갑 열기 참 겁납니다. 뭐 피부 관리 한번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운동하려고 나가보면 몇만 원은 금방 나갑니다. 게다가 휴가비 정산해보고 또 가족 사진이라도 한번 찍으려고 보다 보면 몇십만 원 예상하셔야 되는데
요즘 같은 불황 속 이 돈 얘기 나오는 거 한숨부터 쉬는 분들 많은 것도 참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음식점에 가보면 요즘 물은 셀프 이렇게 쓰이는 데 많습니다. 하지만 물만 셀프가 아닙니다. 곳곳에서 가격 거품을 손님이 직접 셀프로 제거한 곳들이 있습니다. 가격 포기를 선언한 이색 셀프 전문점들, 품질은 그대로 살리고 가격만 낮춘 경쟁력을 높이는 곳입니다. 이 셀프의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경제가 점점 살아난다는 기대감 속에 서민들 체감지수는 아직도 마이너스에. 이런 불황을 타개할 방법, 과연 무엇이 있을까? 물가가 너무 비싸서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비싸죠. 돈 몇만 원 갖고 나와도 뭐 산 것도 없어요. 돈 많은 뭐 살 거 없잖아요. 이것만 해도 벌써 얼마야. 애식도 나가서 맛있고 좀 깔끔한 데 가서 돈 많이 안 쓰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 많이 찾고 다니죠. 여기 높은 생활고 단숨에 해결해주는 것이 있으니 이름하여 셀프 서비스. 와, 잘한다. 초저가라서 기분 좋고 셀프라서 흥미있는 셀프의 세계. 빅테크 플러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사진관. 사진을 찍고 있는 가족.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어보는데 뭔가 어색해 보인다. 여기서 조금 이렇게 너무 타이트한 감이 있으니까 약간만 주물해서 위안을 줬어. 네, 저는 전문 사진사 아니고요. 애기 아빠고요. 이 셀프로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촬영장만 빌려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수준아, 아빠 봐봐. 수준아. 수준아, 아빠 봐봐. 이곳은 이름하여 셀프 사진관 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저희는 이제 촬영에 있어서의 좀 힘든 점을 저희는 해소할 수 있고, 어머님, 아버님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실 수 있고, 어머님하고 저희들하고 둘 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곳을 이용하려면 먼저 드레스룸을 찾아 다양한 옷을 고르면 되는데요.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다양한 의상들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아,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어떤 걸 골라야지 고민되고 있는데 지금. 예쁜 사진 찍기 위해 온갖 방법 총동원하는 부모님. 아, 김승진 형. 여기 봐. 오, 누나. 애기 재롱 떠는 거를 보일라 하는데 우리가 재롱 떠는 것 같아요. 사진사의 도움 없이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애로사항이야 식은 죽 먹기라고. 아, 뭐 사진 찍는 것보다 그냥 셔터 누르는 거죠. 아, 맛있겠다. 아, 승준아, 엄마 봐봐. 하지만 사진을 찍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조명 같은 거는 많이 사용해 보시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교육을 해드리면 아버님들도 이렇게 다 손쉽게 다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이제 옆에서 계속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촬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추억을 만드는 가족들. 일반 사진관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성장 패키지를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까지 가격대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형성이 되시거든요. 셀프로 촬영하시게 되면 애기 100일에서 돌까지 다 촬영을 하셔도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다 구성하셔도 뭐 5분의 1이나 8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같은 구성품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많이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와, 진짜 예쁘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온통 순백색으로 되어 있는 화이트룸. 곰돌이 인형에서부터 소품 하나하나 마치 동화 속에 온 것 같은데 이번 촬영의 컨셉은? 아, 승준이 목욕신 좀 찍어볼까 해서요. 자, 승준아 가운으로 갈아입을까? 꼴라리. 아이, 챙겨. Yeah. 가운 입고 귀여운 자체 뽐내는 목욕신에서부터 천진난만해 보이는 다양한 포즈까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찍을 수 있어 셀프 사진관이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참 찍는 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을 위해서 찍었다는 게 참 뿌듯합니다. 아, 사진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진땀 나요, 진짜. 근데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뿌듯해요, 저도.
오늘 추억 한 컷 남기게 됐네요. 다음으로 이동한 한 음식점. 손님들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분주해 보이는 이곳은 다름 아닌 대게집. 보기에는 일반 식당 같지만 이곳 역시 셀프집이라는데요. 풍족하게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 강추합니다. 살이 꽉 차가지고요. 진짜 맛있어요. 뭐니뭐니 해도 가격이 싸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워낙에 이 대게나 킹크랩이 고가인 음식이다 보니까 사실 서민들이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단가를 내려볼까 하다 보니 아 손님들이 조금 수고스럽긴 하지만 스스로가 조금만 수고해주면은 단가를 확실히 싸게 드실 수가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에 이렇게 했는데 역시 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이곳에서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직접 대게를 고르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거요. 저거요. 그런 다음 바구니에 담아 운반도 직접. 싸고 맛있잖아요. 가족들이 다 들어와요. 추가한 식구들도 각자들 와서. 그런데 주문하다 말고 어디 가세요? 네, 음식점에서 술을 안 팠네요. 네, 직접 사랑합니다. 이곳에서는 주류와 음료수를 팔지 않기 때문에 슈퍼를 이용해야 한다는데 좀 더 싸게 드시라고. 술도 여기서 팔면은 기본적으로 먹는 양이 장난이 아닌데 우리가 판매를 안 함으로써 슈퍼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손님들한테 좋은 조건이겠죠. 그런 다음 자리에 앉아 대게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마치 언제 놓였네 하는 듯 개눈 감추듯 살아있는 대게집. 맛있으니까 가서 자주 오죠 뭐.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고 제대로 하네요. 육고기부터 해가지고 바닷고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고기 중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아주 맛있습니다. 대게찜의 백미는 뭐니뭐니 해도 게딱지에 밥을 비벼먹는 것. 보기만 해도 김치이라는데요. 비비는 것도 10초 다 하는 거예요. 양푼에 밥을 넣고 고추장과 김가루를 솔솔 뿌려 비비면 완성. 너무 맛있어서요. 밥도 안 먹고 두 개째 먹고 있어요. 40분 만에 먹은 결과가 5마리입니다. 언제 있었냐는 듯 말끔히 사라진 접시들. 가격도 이게 되게 저렴한 것 같고요. 맛도 진짜 맛있어요. 맛도 있고 셀프로 하니까요. 더 자유스럽다. 요새 경기도 불경기라 많이 안 좋은데 이런 곳에서 저렴하게 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맛에 고객들도 감동하고 가격은 다운되고 직접 누리는 서비스라서 더욱 흥미로운 셀프 서비스의 세계. 경제가 어려운 요즘 똑같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보다 고객과 매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로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전 세계가 앞다퉈 집중하고 있는 녹색 성장 시대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TFCB 재무 컨설팅의 김형철 재무설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아무래도 그 세계 시장에서 녹색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현실에 적절한 투자법을 좀 알려주시겠다고요. 우리나라 녹색 성장의 경쟁력은 어떻게 준비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녹색 성장 지수라는 지표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주요 15개국 중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한 저탄소 지수를 보면 13위. 그리고 정부, 기업의 잠재적 능력을 평가한 녹색 산업화 지수를 보면 8위. 이 두 가지 지수를 종합한 녹색 경쟁력 지수를 보면은 전체 15개국 중에 1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웃나라인 일본에 비해서는 아주 많은 격차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 비해서는 조금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자료는 2008년 말에 발표된 자료로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 말까지 뒤쳐져 있던 중국에도 이미 추월을 당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 성장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심국이 아닌 주변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하지만 이거를 이 위기를 극복한다라고 하면은 한국에게는 좀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OECD 국가 15개 나라 가운데서 10일이 그나마 반년이 지나서 이제 또 예. 어떻게 보면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제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좀 녹색 성장력을 더 높이려는 그런 의지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우선은 우리나라의 비전 자체가 2020년 세계 7대 녹색 강국에 대한 진입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은 4대강 산업이라든지 탄소가 아예 없는 녹색 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대형 TV, 냉장고, 드럼 세탁기, 에어컨 등에는 내년서부터 최고 개별 서비스의 8% 가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 에어컨, 냉장고 등의 탄소 배출량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예, 재밌는 사실은 포털 사이트의 이제 길찾기 서비스에서도 이산화탄소 양에 대한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러한 정책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세금 정책과 녹색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그저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든 예. 탄소 발생량을 좀 억제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탄소 얘기를 했으니까 탄소 펀드 시장도 본격적으로 곧 열릴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탄소 펀드 현재 준비 중입니다. 네. 한국 수출입은행이 2009년 9월,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 1천억 원 규모의 탄소 펀드 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탄소 배출권 거래소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소 같은 경우는 현재 모의 투자로서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의 경험 중에 시간이 내 편인 투자처를 선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저탄소 녹색 성장이야말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시장임은 이제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2009년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민간 자금의 탄소 펀드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이 민간 자금의 탄소 펀드가 조성된다는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탄소 펀드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과 이제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민간 투자하는 것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 말하시는 대로 탄소 거래소 시장이 우리나라에 생긴다면 이것도 또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금융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에너지, 환경, 탄소 같은 부분에 전 세계의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세계 탄소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이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흐름을 좀 짚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세계 탄소 시장의 규모를 보면은 앞으로 한국 탄소 시장이 생겨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표를 보시면은 1999년 이후에 이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꾸준하게 탄소 펀드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67개의 탄소 펀드와 90억 유로 정도, 그러니까 한화 기준으로 한 16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정도의 설정액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제 세계 투자 주체별 탄소 펀드의 현황을 보시면은 초창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자금, 그러니까 공적 자금 위주의 펀드가 대부분이었다 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민간 자금의 탄소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민간 시장의 탄소 펀드가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만 해도 이미 민간 기금에 있는 탄소 펀드의 수가 이제 공적 자금인 국가를 기반으로 한 공적 기금의 탄소 펀드의 수보다 훨씬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혼합돼서 나가고 있는 형태까지 보다 보면은 세계 탄소 시장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대한 관심은 뭐 계속 늘어날 거고요. 이 탄소 펀드가 상대적으로 좀 생소하다면은 예. 녹색 성장 펀드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시중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금 녹색 성장 펀드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많은 수의 펀드가 설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의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우선 가장 큰
펀드의 설정액 자체가 40억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표 펀드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예, 간판 펀드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급 펀드, 그 외의 펀드의 설정액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초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 녹색 성장 펀드의 편입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량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녹색 펀드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이유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녹색 경쟁력에 있는 기업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닥 많지 않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녹색 성장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진정 녹색 펀드라고 불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펀드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 그야말로 블루칩 펀드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한데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이 앞서 말씀하신 탄소 펀드도 이 녹색 성장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결국 하다 보면 이게 녹색 성장 펀드하고 탄소 펀드하고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탄소 펀드라는 것은 이제 탄소세 그리고 탄소 거래 배출권에 직접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색 성장 펀드는 그러니까 녹색 관련 기업들, 즉 다시 말해 가지고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태양력, 풍력, 신생 에너지 같은 우량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녹색 성장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 대상 자체가 탄소에 직접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도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녹색 성장 펀드 시중에 좀 나와 있지만 탄소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한 시점으로는 적기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녹색 성장 산업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정보를 좀 주십시오. 예. 우선 투자는 수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목을 잡는 것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현재 녹색 시장은 아직 투자처와 투자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예, 하지만 많은 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할 때쯤이 되면은 그 수익은 그만큼 또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가 그 녹색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듯이 개인들도 빠르게 이런 녹색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름만 녹색 펀드인 곳에 속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름만 녹색인 펀드도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 맞습니다. 자기가 가입한 펀드가 그 녹색 관련 펀드를 할지라도 그 구성 종목을 보시면은 녹색 관련주와 상관없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펀드가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좀 불러 모으는 도구로만 쓰고 있는 거지 실제로 녹색 성장이 아닌데 이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많이 활용이 된 거군요. 예, 그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예, 두 번째는 투자 기간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투자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현재 한국의 녹색 성장에 대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별하는 데도 사실 문제가 있겠지만 선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성과를 내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애매한 게 중장기가 어느 정도 길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단기를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을 훨씬 더 많이 내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뭐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장기라고 표현은 해드렸지만 한 3년 정도면은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탄소 녹색 성장 투자 방법 세 번째 소개해 주시죠. 예, 앞으로 이제 2009년 말부터 그린 ETF하고 탄소 펀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많은 이제 투자자들은 이쪽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대로 구성된 그린 ETF와 탄소 펀드가 이제 나타났을 경우에는
초창기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자기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포트폴리오에 투자시킬 때 탄소 펀드가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생겨난다고 했었을 때 예. 투자 비중은 처음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퍼센트 잡으면 좋을까요? 전체 이제 투자 자산만 봤을 때는 전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의 한 10%에서 20% 정도까지는 포함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사실 비중을 높게 가져도 좋다. 그만큼 잠재력이나 시장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다 이런 얘기겠네요. 예, 뭐 한 다른 전문가에 의하면은 앞으로 향후 3년 안에 그 거대한 석유 시장보다도 이쪽의 탄소 시장이 더 커질 거라는 지금 의견들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마지막으로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유럽 기후 거래소 파생 상품에 직접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해외 녹색 성장 관련 펀드에 관심을 돌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전문 투자자라고 불리우는 그 여러 투자자들은 이미 작년 말부터 적극적으로 이쪽에 대한 부분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여러 가지 녹색 성장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피해야 될 방법, 지켜야 될 방법, 현실적인 정보까지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녹색 성장 투자 노하우를 두 회에 걸쳐서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국가적으로는 저탄소의 경제 구조로 인해 가지고 나라의 성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녹색 성장에 대한 전망이 밝다라고 하시면은 잔치상에 밥숟가락을 올려놓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환경버블, 즉 이제 잔치가 시작된다라고 하시면은 올려놓은 밥숟가락을 가지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과 행동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시대를 읽는 자가 미래를 주도한다라는 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전 세계가 환경, 그린을 외치고 있습니다. 탄소 시장도 주목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 말씀대로 상해 수저를 하나 올려놓을지 말지 그 책임과 그 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분들께 달려있지만 오늘 정보가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녹색 투자 밑그림 그려보시길 권해드리면서 도움 말씀 주신 TFCB 재무 컨설팅의 김형철 재무 설계 팀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은 욕망, 아마 동안 열풍 속에서 많은 분들이 꿈꾸는 그런 희망일 겁니다. 이 최근 들어서 좋은 정보가 될 신기술이 발명됐다고 하는데요. 좀 생소하신 이름일 겁니다. 아큐즈컬프라고 하는 이 의료기는 신체 부위 지방 흡입은 물론이고요. 팔자주름이나 이중턱에도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기술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특허기술로 개발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으로 이 경기 불황 속에서도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루트로닉의 황혜령 대표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의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이 있다. 의료용 레이저기기 전문 제조업체인 루트로닉은 피부질환 치료 및 지방흡입, 이식 성형 수술용 레이저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전 직원의 30%가 연구인력이며 업계 최대 규모의 독자적인 연구개발센터를 운영. 레이저 소스 설계 기술을 비롯해 파워 시스템 및 제어 시스템 설계 등 핵심 원천 기술과 31건의 의료용 레이저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얼굴 지방 제거 레이저 치료기 아큐스컬프는 미국 FDA와 유럽 CE 인증이 완료돼 국내외에서 매출 기여가 있을 거라는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 기술을 선도하는 루트로닉 황혜령 대표를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보자. 설립 초창기에 설립하자마자 바로 IMF 사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급여 없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타가면서 참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팔아서 회사에 그 돈을 넣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또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판매할 때
미리 또 돈을 계약금을 주셨고 또 일부 우리 부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부품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이런 여유를 줘서 회사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에 충실했다. 우리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훌륭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계 경기는 안 좋지만 우리 제품이 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투자가 우리 회사의 미래가치를 상승시키는 거고 또 그만큼 우리가 훌륭한 제품을 만들면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는 필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큐스컬프는 체형 및 얼굴 성형을 이렇게 그 조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노화로서 처진 피부를 당겨주고 축소시키고 타이팅, 리프팅 이렇게 해주는 그런 상당히 훌륭한 제품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판매 초기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제품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제품이 장기적으로 이 성형외과에서는 필수 장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 선진국에서 반응이 좋은 이유는 첫 번째는 제품의 우수한 임상 효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제품이 훌륭하게 또 좋은 치료 결과를 가지고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선진국에도 선진국 제품들과 경쟁을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겨나오고 있는 이런 것인데요. 특히 최근에 우리가 미국에 라이프스타일 리프트라는 굉장히 큰 성형 병원, 성형 수술 전문 병원 체인점에 우리 회사가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병원에서 한 1,000명의 정도의 환자를 임상을 하고 그 임상 결과에서 우리가 미국 회사들하고 당당히 경쟁해서 미국 회사들이 받는 그런 충분한 가격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가 이런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게 어떤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세계시장에 지금 이제 수출이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박차를 가하여 크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중심. 우리 고객이 우리 회사가 생존하는 이유다. 우리 고객이 만족할 수 있고 우리 고객이 우리 장비를 사용해서 훌륭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우리 회사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나가면서 우리 회사가 순수하게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 결과로서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것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보다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내에 일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우리 회사 일함으로써 그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보람있고 만족스러운 이런 삶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회사에서 기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큐스컬프트가 이외로 다양한 분야의 임상에 적용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에 몇 가지 다른 임상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발전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로 올해 하반기 내년 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제품을 출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회사의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이나 작년 정도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한 5위권 이내에 이 광학 의료기 시장에 접목 들어가는 게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광학 의료기 시장에 1등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술력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현실화 해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세계 마케팅도 우리가 점차 늘려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충분하게 1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킹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가난은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로빈곤층을 일컫는 새로운 조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한 포털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응답자 70% 이상이 내 자신이 워킹푸어에 해당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고 빠듯한 생계비에 여러 가지 나가는 비용들 생각하고 거기에 불안정한 고용 문제까지 이유야 다양하겠습니다만 자신의 삶에서 희망을 잃고 이 희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긍정의 힘은 세상을 바꾼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루하루 일하면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 일과 삶을 긍정적으로 접하는 자세는 꼭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센 경제 매거진 이번 주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일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